내가 약한 근육이랑 근육을 다 쓰고 있는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려있어 뭔가. 본인이 한국에서 몸이 몇 등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몸이 좋은 게 맞는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힘은 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가 조그만한가? 항상 마이너스 65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어둡대도.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프레임을 넓혀서 주실 수 못해요. 못하고 그거는 다 상술에 불과합니다. 예. 타전으로 치면 뼈대거든요. 근육을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치만 보디빌딩 무대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지금 어깨 너비가 40cm가 아니지만 네. 40cm로 쳐봅시다. 네. 40cm에서 50cm로 넓히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해야죠. 견봉을 하나 더 달라고. 네. 그나마 어떻게 하면 허리는 얇고 넓어 보이게 펼쳐질 수 있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성민님 추천하는 운동 몇 가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거근이 활성화가 돼야지 확실히 항방회전이 되면서 내가 다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전거근부터 한번 바로 올까요? 전거근부터 일단 팔 그대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언더그립으로 그렇죠 이렇게 형태에서 이제 바벨을 잡을 겁니다. 일단은 언더그립 랩풀다운 하듯이 그냥 뚝 수축해볼게요. 수축 자 해서 요거를 이제 광배근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전거근으로 버텨야 돼요. 요추는 그대로 세워있고 흉추는 살짝 뭐래 이런 식으로 그렇지 견갑을 살짝 전인시켜보세요. 앞으로 쭉쭉 뻗어보세요. 이렇게 됐죠? 네. 등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외회전 이렇게 그렇죠 쭉 오케이. 여기서 이 20kg를 쭉 버티면서 천천히 나와볼까요? 자 천천히 여기를 버텨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축 자 그치 외회전이 중요합니다. 외회전 전인해주고 외회전 그렇지 여기가 뜯겨 나가야 됩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렇지 수축 그렇지 등이 펴져 있어야 되고 항상 외회전 풀리면 돼. 외회전 하니 어때요 밑에가 지금? 아파요. 여기를 완전 다 잠궈놓고 뜯겨서 맞아요. 나가는 느낌이고 네. 근데 어디까지 팔을 좀 펴주면 좋아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데 네. 너무 올라가면 다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90도보다 살짝 위로? 아마 근데 하시면 가동무게가 다 안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늘려나가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근데 요게 만약 힘들다 하시면 네. 자 그래 되면 요 상태로 잡았잖아요. 네. 외회전 그렇지 그럼 밴드가 좀 잡아줄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네. 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월슬라이드인데 랩풀다운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팔꿈치에 달아줄게요. 팔꿈치 네. 혼자서 이거 팔꿈치 달기 힘드네요. 까치발 더 들어주면 여기 딱 잡혀서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골반은 약간 잡아놓고 잡아놓고 견갑이랑 팔만 이렇게 빼고 흉추만 살짝 그렇죠 요 상태에서 갑시다. 오케이. 그렇지 자 앞으로 내주면서 외회전 그렇지 여기가 와 이거지 여기 그렇지 여기 딱 느낌 와야 됩니다. 둘 그렇지 자 쭉쭉 버티십시다 그렇지 좋고 그렇지 자 버텨줘야 돼 오케이 코어도 엄청 힘들거든요. 맞아요. 코어 잘 잡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맞아요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잘 잡아놓고 그냥 하는 느낌인 거죠? 이게 만약 이렇게 펴지면 전거근이 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말아서 견갑을 딱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등이 너무 펌핑 됐는데? 그런 진짜, 느낌이 진짜 올라왔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뭔가 요 밑에가 네. 좀 약간 올라온 느낌이 들 거긴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려있어 뭔가가 해주고 이제 운동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런 운동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배치하는 게 좋아요? 흉추 스트레칭하고 폼롤러 하고 제일 처음 딱 운동 들어가겠다. 상체 운동할 때 아무 때나 넣어요? 네 상체 운동할 때 아무 때나 넣어요. 이제 또 전거근이 잘 쓰이려면 네. 중하부 근육은 또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 슈러그 그냥 슈러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각근이나 견갑근 목 쪽의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네. 오히려 담이 걸리거나 잘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승모근을 좀 노려줄 수 있는 오버헤드 슈러그를 하는데 스미스로 할 겁니다. 바랑 네. 내 정수리랑 일단 일직선상 바를 한번 뽑아보실까요? 뽑았을 때 귀랑 내 상완이랑 또 수평선상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회전은 살짝 걸어주고 아까 전에 그럼 딱 여기 잡히죠? 네. 여기서 그냥 밀라 하면 여기 뒤에 못 느껴요. 그냥 한번 밀어볼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보세요. 그렇지 이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자 요거랑 뒤통수로 제 손을 밀어보세요. 뒤통수로 세게 밀어봐. 여기서 그대로 올려보세요.
요구랑 승모근의 힘이 어떤 게 더 잘 느껴져요? 첫 번째요. 첫 번째요? 네. 아, 그래요? 보통 아닌가? 뒤로 하면 더 잘 느껴지는데 넥패킹에 대해서. 네. 아~, 아 그러면 뒤로 밀고 턱을 한번 당겨 보세요. 밑으로 더 세게 밀어야 돼요. 더 세게 저를 밀어야 돼요. 제가 그렇지 여기서 올려 볼게요. 오케이. 저 계속 밀어야 돼요. 저를 뒤통수로 그렇지 올리고 오케이. 아 너무 힘들어. 아 다 오는 것 같아. 목이 이렇게 빠지면 그러네. 승모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주려고 목을 넣어야 돼요. 아.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래 밀고 이래.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통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밀어주고 뒤통수 박을 해요. 그래야 되면 목이 제 위치에 있으니까 경추가 제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해요. 뼈대가 따다다 맞춰지면서 승모근이 활성화가 더 되는 겁니다. 경추가 제 위치에 있어야 날개뼈도 제대로 맞아요. 움직이니까. 오케이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경과 후인된 느낌이 드는데 후인이 아니라 그대로 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상방회전만 일어나요. 외회전 살짝 걸어주고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외회전을 걸어서 이렇게 더 그렇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를 밀고 그대로 으쓱 한 번 더 으쓱 그렇지 계속 갑시다. 15개씩 둘 셋 넷 다섯 열 오케이 됐습니다. 어후. 오케이. 와 이런 느낌이면 아마 요 뒤쪽이 훨씬 더 자극이 많이 오고 여기가 이제 잡아주니까 견갑이 또 제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아... 제의를 할 수 있게 되면 상완이 움직이면서 전강이 쓰이게 되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베드 시로그는 진짜 좋은 게 밀고 진짜 성민님 말대로 한번 더 밀어줘야 돼요. 있으니까. 네. 와 엄청난 수축감이 저도 오베드 쉬러그 조금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하면은 항상 여기서 끝냈는데 네, 더 밀 수 있구나. 팔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네. 내 흉곽이 떠오른다는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약간 흉곽이 들린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어깨 운동도 끝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게 밀면 이런 느낌 같이 떠버리는 거죠 흉곽이. 아... 네, 이래 되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깨 운동할 때는 네. 이렇게 갑자기 어깨 운동해서 그런데 이렇게 밀면 승모근 네. 수축한다고 네.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프레스할 때는 덤벨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잡고 여기서 시작하면 네. 승모근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잡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네. 일단 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등으로 쪼고 있어 사람들이. 아... 이래 되면 여기서 하면 이제 등이 수축된 상태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아... 들고 오베드 슈어그처럼 뽑잖아요. 네. 이미 삼각근에 걸려 있어. 그럼 요 상태에서 그냥 가면 어깨만 먹어요. 여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여기서도 이렇게 딱 후인돼 있어서 밀면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아예 그냥 네, 위로 이렇게 펴놓고 시작하면 펴놓고 애초에 여기가 접힐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근데 네.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요? 하강. 네. 하장 그냥 하강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잘... 위로 쳐주기만 하는 느낌만. 아. 네. 둘 그렇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삼각근이 내 귀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아. 딱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윗가슴이 턱이 잡아먹는다는 느낌으로 해. 넷. 열. 오케이 됐습니다. 아, 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약간 어떤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냐면 저는 사실 오버헤드 슈러그가 승모근 운동이니까 아, 승모근을 수축시켜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냥 이 흉곽 자체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사실 잡아주니까 약간 또 이렇게 약간 좀 뜬 것 같아 사람 몸이. 요거 두 개를 하면 아마 팔이 잘 움직일 거예요. 이 결국에는 보디빌딩을 잘 하려면 팔다리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 사람들이 무게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척추로 모든 체간을 다 잡아두고 팔을 움직이려 해요. 근육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다 편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로 오버헤드 쉬로그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사람들 쉬로그 안 하거든요. 기장의 무게 하나만 원암 숄더 프레스인데 이렇게 밀어줄 때 이 상방회전까지 더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발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올려보실게요. 자 반대팔 딱 펴고 됐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삼각근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팔을 내 몸에 붙여준다 생각하세요. 이해했죠? 이 딱 뜨죠? 네. 삼각근을 올리는 게 아니야. 내 팔을 벌려줬다가 이 팔을 뒤에 거야. 붙여준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딱 이게 붙여주면 여기가 뜹니다. 전거근이. 그렇지. 이 상태로 해주면 덤벨로 훨씬 더 느낄 수 있어요. 견갑이 뜨는 게 느껴져요. 상방회전 하는 게. 예.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일단 해줍니다. 근데 이 밴드가 너무 세요. 아 너무 세요. 밴드가 너무 세요. 이게 느낌이 다르네요. 원래 보통 아, 숄더 프레스 같은 걸 하면 그냥 약간 들어야겠다 네. 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프레스는 이거는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날개뼈 모션이 조금 더 돌아오고 네. 상황으로 모션도 조금 더
잡고 네. 하니까 훨씬 더 얘가 많이 뜨는 느낌? 훨씬 더 많이 저는 그래서 프레스 하라고 큐잉을 안 하고 내전을 심하게 하라고 큐잉을 해요. 아, 갖다 붙여라. 네, 갖다 붙여라 그냥. 그래 되면 내전을 해야 되니까 견갑골은 일을 하게 될 거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내전을 과하게 하고 끝까지 밀어 넣어라. 쑤셔 넣어라. 약간 이런 오... 느낌으로. 들지 말라고 해요, 저는. 들지 말고 덤벨 운동할 때는 무조건 끝까지 밀어 넣어라. 모아라. 요 큐잉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덤벨 운동할 때는. 네. 내가 이래서 어깨 운동을 못하는구나. 저는 무조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냥 덤벨 숄더 프레스 하실 때도 이렇게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니까 덤벨 숄더 프레스 앉아서 하는 거면 네. 저는 이렇게 위에서 시작하거든요. 살짝 외전 걸어서 딱 편 상태에서 그대로 등을 갖다 붙여요. 네. 요 상태에서 그냥 딱 붙여요. 네. 그래 되면 등이 다 붙여져 있으니까 네. 내가 등이 쪼일 공간이 없어. 아... 그러면 덤벨은 특성상 요까지만 내려와도 삼각근이 다 이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는 그래서 어깨 운동할 때 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컨셉이. OHP는 온 힘을 다해서 그쵸. 어떻게든 들겠다. 그 다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는 요렇게. 스미스는 가동공이 절반으로 써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 좀 나눠져 있어서. 저는 사실 내릴 때도 요까지 네. 안 내리라 해요. 왜냐면 아... 여기 내리면 견갑이 접혀버려. 그러네. 네, 접혀버려. 이래 되면 삼두가 많이 늘어나고 네. 어깨는 이미 다 늘어났거든. 그쵸. 근데 여기서 견갑이 접히고 삼두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필 때 등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밀어버리죠. 네, 그래서 한번 수축해 보실까요? 됐죠. 저는 내리라는 게 아니라 자 90도까지 한번 벌려볼까. 그대로 버티고 요까지만 아~ 여기서 그대로 다시 올려. 그렇지. 요까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네. 다 내리면 아마 다른데 힘이 많이 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리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내전을 하는 거니까 내전에서 살짝 외전만 할까? 그렇지. 그다음 내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게 사실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좀 등 힘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그냥 무작정 등으로 딱 이렇게 펴버리니까 어깨 느낌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 여기 제한시키고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이 모션의 느낌이 일단 어깨 운동 측면으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날개뼈 움직인 측면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진짜 견갑골이? 견갑골이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단 느껴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견갑골이 약간 뜨면서 승모근이 약간 수축되면서 내가 약한 근육이랑 근육은 다 쓰고 있는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3개 일단 추천드립니다. 몇 개씩 몇 세트 해야 돼요? 몇 개씩 몇 세트? 아 이거 알려면 얼마나 중요한데. 저거는 5개에서 10개. 요거는 15개. 요거는 한 12개. 12개. 두세 세트씩. 두세 세트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저 운동은 상체 운동하기 전에 하라고 그랬고 네. 오버헤드 슈로그는요? 오버헤드 슈로그도 밀기 운동할 때. 그럼 네. 요거는요? 어깨 운동할 때. 다른 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네. 하체가 궁금해요. 하체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의 고민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의원을 차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리의 발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람이 형한테 네. 많이 이게 물어보고 한 건데 확실히 부분 동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부분 동작을. 이게 우리가 스쿼트를 해서 항상 풀 스쿼트만 하잖아요. 고관절 다 쓰고 무릎 다 쓰고 발목 다 쓰고 근데 결국에는 보디빌딩으로 대퇴사두를 좀 발달시키려면 부분 가동공유 훈련도 필요하다. 제가 요새 느낀 게 네, 저는 이제 항상 풀 스쿼트하고 핵 스쿼트도 풀로 V 스쿼트도 풀로 불수수도 풀로 다 풀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엉덩이가 강점인데 풀로 하니까 무게는 많이 치는데 다 엉덩이로 들어요. 근데 요새는 좀 나눴어요. 풀로 하는 건 풀로 하고 사두 위주로 할 때는 무릎 신전만 고관절 잡아도 이런 식으로 레그 프레스 약간 깔짝깔짝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훈련을 나눠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득이지 않나. 아 하체 운동하면서 내가 정말 발가락으로 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다리가 좋아졌어요. 뭔가 느낌 예전에는 약간 뒤꿈치로만 민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웅덩이로. 근데 이번에 확 좋아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내가 정강이 발목으로 밀고 있구나 운동을 이런 느낌을 했을 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거는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은.